네,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3.5%가 넘게 빠졌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시티그룹입니다.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은행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 시티그룹 11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만 11% 넘게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1.8% 넘게 하락하면서 6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도비입니다. 포토샵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죠.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,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3%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.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2.5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비디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제프리츠 측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800달러 선에서 900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. AI 관련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주 6%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요.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팍스 코퍼레이션입니다.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. 이 팍스 코퍼레이션은 이 언론 재벌로도 유명한 루퍼트 머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팍스 코퍼레이션의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는데요. 이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부동산 업체인 레나 같은 경우에는요,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또 JP 모건 측에서는 레나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3.7% 넘게 급등했고 9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약회사인 아티라 파머인데요. 폭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CEO가 학위 논문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8% 넘게 급락했습니다.